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많이 박수 쳐드리고 축하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저 오아시스에서 어떡하죠? 강여진 역을 보고 강경원만 생각했다고 불러주신 한희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정말 작은 의견 하나도 아주 소중하게 들어주셨던 감독님의 섬세함과 열정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큰 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캐릭터 하나하나 정말 혼을 담아서 가슴으로 써주신 정영수 작가님, 좋다고 잘한다고 응원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15년째 제가 제일 힘들 때부터 지금까지 제 옆에서 가족처럼 함께 있어주셨던 이삼규 이사님 고맙습니다. 저랑 같이 일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 오래됐어요. 보람 원장도 20년 가까이 됐고 항상 힘들 때, 기쁠 때 저보다 더 많이 슬퍼해주고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힘들 때도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도와줬던 내 친구들, 지인들. 힘들 때도 성공하라고 채찍질하지 않고 저의 건강과 안위만을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요. 24년에도 또 내 주변인들 잘 돌보면서 우리 서로 응원해주고 힘든 시간 잘 버틸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